타잉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. 자, 여기 보면은 이게 타잉용 바이스예요. 네이버에서 18,000원인가 주고 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빈이라는 건데, 이것도 나눔 조구에서 이 보빈은 6,000원, 그리고 이 실은 3,000원 주고 샀어요. 가격이 꽤나 저렴하죠. 그리고 나서 이제 훅 같은 경우는 개인 취향이니까 뭐 작은 훅을 쓰든 뭐 큰 훅을 쓰든, 저는 이게 바늘이 12호입니다. 12호로 먼저 타잉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이 순간 접착제를 준비합니다. 그리고 바늘에다가 살짝 묻혀줘요. 살짝 묻혀주고 나서 보빈으로 먼저 감아줍니다. 밑에서 위로 하든 아래에서 위로 하든 위에서 아래로 하든 이렇게 감아줘요. 촘촘하게 감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준비해둔 이게 35파운드거든요. 타잉용 35파운드 라인을 이렇게 대줍니다. 대주고 나서 연결을 해줘요. 이거 연결할, 이렇게 해서 감아줄 때 이 보빈의 텐션을 좀 줘가면서 촘촘하게 내려가 줍니다. 순간 접착제로 마무리 뿌려주고, 그리고 나서 커팅을 해줘요.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버클릿 건데 열로 인해서 라인을 커팅하는 거거든요. 저는 그냥 이걸로 합니다. 굳이 이걸로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끝 마무리할 때 싹 말려 들어가요. 그래서 괜찮고. 헤드 한번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. 이 라인은 15cm가 적당합니다. 저는 15cm로 미리 이렇게 다 잘라서 묶어둔 게 있어요. 15cm가 딱 적당하고, 기성품 라인이 대부분 다 15cm, 좀 긴 거는 뭐 16, 짧은 거는 14, 이렇게 해서 반차를 두고 묶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접속 파츠 있죠? 그다음 접속 파츠에다가, 이 접속 파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그몰에서 이제 구입을 한 건데, 지금 올 거 아니더라도 그냥 네이버에 접속 파츠만 쳐도 다 나와요. 이렇게 넣어주고, 그리고 다음 이런 고무를 팔거든요. 이것도 나눔 조구에서 500원인가 주고 산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고무를 이만큼 잘라주고, 그리고 이런 스커트를 시중에서 팔고 있습니다. 지금 만들 거는 약간 심플하게, 풍성하지 않은 심플한 타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래서 가장 기본 컬러인 레드, 오렌지 색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이거 도구 이름을 모르겠는데, 이렇게 바늘 코가 이렇게 있거든요. 이걸 모르겠네, 이름은. 이거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. 자, 다음에 이 스커트를 끝을 좀 맞춘 다음에
먼저 고무를 여기다 넣어둡니다. 고무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스커트 끝을 스커트 끝머리 쪽에다가 딱 텐션을 주고서 당겨줘요. 그 다음에 고무를 당기면서 고무를 딱 넣어줍니다. 이렇게. 그럼 이제 고무로 관통이 돼요. 이런 식으로 고무를 쭉 빼주면 중간 정도에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아까 접속 파츠 이쪽에다가 낑가 줍니다. 여기다가 낑갈 때는 살짝 벌려주면서 살짝 벌려주면서 여기다가 예쁘게 심플한 타이라바 스커트를 만들 수가 있죠. 여기에서 이제 뭐 취향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세팅을 해도 되고, 이렇게 하면 일단은 자기가 만든 걸로 또 잡는 재미도 있으니까, 한번 시간 나실 때 재미삼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완성품입니다. 다음번에는 지깅 반을 만드는 방법을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.